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지난주부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다른 여러 교회와는 달리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편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밝힌 이유는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퍼져있던 두아디라 지역에 퍼져있던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다른 여타 소아시아 7지역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가 횡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아디라에서 가장 극렬하게 내지는 어떤 두아디라의 어떤 상징으로 여겨진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바로 물질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에 의하면은 제우스 신, 다시 말하면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들 중에 신인 제우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물질과 풍요를 관장하는 그 신과 신의 능력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능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두아디라 지역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아폴로 신을 잘 섬기면 이 아폴로 신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번영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 중의 신이자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밝혔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역할을 아폴로 신이 관장을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바로 너희들이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 아폴로 신을 능가하는, 다시 말하면 그 아폴로는 허상에 불과하고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직접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면서 그 말씀 속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심판주, 모든 것을 지켜보고 관장하시면서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심판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의 그 심판, 불꽃 같은 눈동자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 앞에서 그 심판의 눈을 그리고 그 심판의 발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게 되는 것,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 칭찬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좋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보셨을 때 주님 뜻에 합당한 그런 행위들, 그런 삶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칭찬하는 그 완성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의 행위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처음보다 많았다는 의미는 이제 오늘 설교 말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니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것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이 안다라는 의미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기억을 잘 오래 못하시기 때문에 이미 까먹으셨을 줄 알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석 달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아서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에이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 속에서 이 에이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안다라는 것과 본다라는 것을 같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 보아서 아는 것도 같은 그런 그 맥락 속에서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을 보아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았을 때 아, 이것을 봤더니 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안다, 아노니라고 하는 그 헬라어 에이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 본다라고 하는 말, 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의미는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한 중풍병자가 나아오는 그런 성경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명의 사람이, 그 사람이 친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둘러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저히 그냥 이 길로서는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열고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달아내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강 목사님 예전에 오예배 때 설교 때 있겠죠. 그 그림도 여러분 보여주셔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침상을, 네 귀퉁이를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2장 5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에이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분량들,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이도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사업이 예수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아니면 그 행위들이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속에 있는 믿음, 그들의 사업 속에 있는 믿음, 말 그대로 그들의 믿음, 사랑, 인내 속에 있는 참된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이 두아디라 교회 첫 시간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바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제 지금 보시는 19절 바로 윗절이죠.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바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것을 보셨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그 중심까지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그 믿음의 분량이 참으로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그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서 알고 계신 것, 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은 그 첫 번째 것으로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내 사업과 라고 시작을 하죠. 네 사업을 알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사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에르곤이라는 말을 씁니다.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은 에르가라고 하는 말의 이제 복수 형태인데요. 이 에르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 속에서 유일하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 19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여러분 2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 일, 그리고 오늘 19절에서 내 사업, 그래서 일과 사업으로 딱 두아디라 교회에서만 그렇게 표기가 돼 있고 나머지 모든 곳에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느냐, 행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만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이 일 그리고 사업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신약성경,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그 7교회 안에서 에르곤은 모두가 다 행위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에르곤 역시 두 군데서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사업과 내 에르곤과, 그 다음에 밑으로 나가면 내 나중 행위가 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 내 나중 행위 역시도 에르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업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행위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내가 내 사업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 내지는 어떤 그런 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서 그 두아디라 교회가 행했던 사업,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그들의 삶의 행위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르곤은 에르가라고 하는 말의 복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단수 복수의 의미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안다. 또 나와서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내가 내 사업들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회적인 어떤 일, 단회적인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들, 사업들,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일을 안다, 사업을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반복돼서 이루어진 행위들, 반복돼서 이루어진 사업, 반복돼서 이루어진 일들, 에르곤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제외한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는 행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사업을 안다, 너의 일을 한다, 더 나아가선 너의 행실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업이라는 말도 행위라는 말도 우리에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만 더 정확한 의미는 행실입니다.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이 살아오는 어떤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아와서 그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특별히 행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한 회적인 단회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을 때 저 사람은 행실이 참 바르다, 저 사람은 참 품행이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급 회의 때가 되면 그 착한 어린이를 뽑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없었습니까? 아마 저랑 이제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 반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착한 아이들을 계속 손을 드는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반에 한 아이가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가방을 제가 이제 들어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집까지 제가 책가방을 이제 들어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번 주 착한 어린이는 나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학급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자, 이번 주에 착한 어린이를 뭐 이렇게 밖에 소명 받겠습니다. 뭐 저기 추천한 어린이는 손 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보는 겁니다. 왜요? 제가 걔 가방을 들어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자식이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을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행실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단회적인, 일회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아디라의 행위, 두아디라의 사업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바로 두아디라의 그 평소의 삶의 모습, 삶의 행실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았더니 칭찬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행실을 보았더니 너희들은 참 칭찬받을 만하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삶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칭찬을 받은 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인근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수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온 유럽으로 성도들이 피신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의 그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전과 다른,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그런 행실들, 삶의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지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구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확대되고 성도들이 모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1년간을 목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변화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안디옥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1년간, 그 이전, 물론 1년 이상의 삶의 행실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사람들이 그 행실들을 보았을 때, 아,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사업을 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삶의 모습들, 그들의 사업, 그들의 행위, 그들의 행실들이 계속해서 쌓여지면서 주님이 보셨을 때, 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반복, 어느 한순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 삶, 그 행실을 주님은 오늘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한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을 아노니.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필경,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온전히 그냥 그 사랑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만 그 사랑을 다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함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음 절이요. 39절 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부터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사랑이 계속 지속되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또한 믿음의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을 아노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역시도 우상숭배가 난무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특별히 아폴로 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을 섬기면서 그 아폴로 신이 모든 물질과 풍요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생각했고, 물질과 풍요를 숭상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아폴로 신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숭배는 어떤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노동조합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 역시도 로마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그런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활동이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노동조합, 다시 말하면 그 아폴로 신을 섬기는 어떤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버가모 교회는 어땠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지켰고, 주님께서는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교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두아디라가 보여주었던 실천적인 그런 칭찬의 항목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다시 얘기를 하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김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섬김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이미 사랑을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섬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왜냐? 가방을 들어줬잖아요. 다음 주에는 절대로 안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 사랑을 가장한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런 섬김이나 그러한 헌신은 그저 어떤 단회적인 내지는 어떤 한시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섬김을 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섬김이 반복되어서 그들의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섬김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의 모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 같이 내가 선생된 자로서 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 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후의 사건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유가 이제 곧 헤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무슨 선심 쓰듯이 그래 내가 선생님이지만 한번 니네들 발 한번 씻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내가 섬기는 것이 싫지만 내가 선생돼서 너희들을 섬기는 것을 보여줄 테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유는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도 제발 나처럼 나같이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됨의 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근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3장 1절 바로 이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 제일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주님의 이 섬김은 이제 곧 헤어지니까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도 한번 발 한번 씻어줄게, 아니면 섬기는 모습도 예수님이 선생된 자로서 섬기는 것이 마뜩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교훈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씻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 하나 어디서 나온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았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섬김, 계속되는 섬김, 지속적인 섬김, 삶으로 드러나는 실천하는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섬김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섬김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여러분 섬기는 사람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말석보다는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세상은 섬김을 일컬어서 실패자들, 패배자들의 전유물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러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섬김의 모습, 그리고 그 섬김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복음의 완성에까지 이르는 섬김으로 우리에게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섬김, 바로 그 예수님의 섬김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내로 말미암아서 섬김의 모습을 그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주님이 확인할 만큼, 주님께 보여드릴 만큼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인내라고 하는 말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고 견디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턱대고 참고 견디는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참을성 있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인내를 말하고 있는, 인내를 뜻하는 헬라어는요, 휘포모네라는 말을 씁니다. 아래 또는 열등함을 의미하는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머문다, 거기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메노라는 동사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장 그대로, 그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밑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면은 그냥 뭐랄까 열등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인내한다, 버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인내는 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것을 견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좀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에게 휘포모네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이 당장에 내 눈앞에, 그리고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그 답이 이루어지는지를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적은 자여 너에게 겨제시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오랜 세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것이 과연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인가?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지?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삶 앞에 그냥 꽉 막혀 있는 것처럼 그냥 전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보신 것이 바로 이런 인내의 마음입니다. 박해가 시작됩니다. 온갖 유혹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내의 모습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이루어지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칭찬의 최고 정점은 무엇인가? 바로 19절 그 나중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행실을 칭찬하셨고, 사랑을 칭찬하셨고, 믿음을 칭찬하셨고,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진짜 너희들에게 칭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의 처음 행위가 그러니까 너희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정말 많구나. 너희들 정말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도다라고 오늘 보면 19절 마지막에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는 그 많다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는 폴루스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많다는 의미입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다, 이전보다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폴루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훌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처음보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위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했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더 많이 하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처음에는 뭐 저기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뭐 아보카도 하나 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자랐구나.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너희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훨씬 더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라고 하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여진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평가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끝이 더 좋은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그 행실이 뭐 요만큼이었던 간에 나중에는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그 행실이 정말 보잘것없이 빈약한 모습이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더 큰 모습으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 착한 어린이로 뽑히기 위해서 가방을 들어줬는데 자꾸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정말 착한 어린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정말 사소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인내를,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야,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인내를 할 수가 있지, 야,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섬김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그런 행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잘하는, 더 멋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주님은 너희들은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낫구나,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낫구나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 어떤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견디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제발 이 병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의술로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 일들이 고쳐지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요원합니다. 그래서 막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이 어떤 더딤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자신의 몸을 위해서, 자신의 형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꽉 막힌 것 같은 어떤 삶들이 반복되니까 결국은 지쳐서 쓰러지고 낙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런 환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그런 곳에 살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믿음이, 그 행위가, 그 행실이, 그 삶이, 사랑이, 그리고 그 인내가, 그 섬김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전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두아디라 교회처럼 예전의 신앙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풍성하게,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누가 보더라도 야, 너는 지금이 훨씬 나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는 그러한 신앙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그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라떼는 말이야가 뭡니까? 군대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지난 토요일인가요?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모인 거기 남전도에 제가 어떻게 끼어가다가 커피를 한 잔 얻어 마셨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군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는 월급이 얼마였어?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10,000원 받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3,000원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3,000원을 갖고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막 탄식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100만 원을 넘게 준다고. 그러면서 이놈들이 말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남자들은 이제 군대,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랬어,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 옛날에는 말이야, 나 옛날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장난 아니었어. 나 옛날에 정말 주님께서 나 부르셨을 때 내 손 한 뿌리 한 3개 뽑았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그런 어떤 뭐랄까 그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 내지는 어떤 경험을 되새기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어떤 독려하거나 어떤 격려를 하는 그런 일들도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경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그 찬란한 경험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찬란했고 화려했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예전과 같은 어떤 기력도 예전만 같지 못하고 또 형편도 예전만 같지 못한 뭐 처자식이 딸려있는 가족이 있는 그래서 부양해야 될 어떤 그런 책무가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젊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했지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과거의 추억을 그냥 양념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습을 그냥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과거와 비교해보면 전혀 어떤 진전이 없고 과거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그 이전의 그런 믿음보다 훨씬 더 퇴보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두아디라교회를 향한 그 칭찬의 최고의 절정은 너희의 지금 모습이 나중이 처음보다 훨씬 아름답구나, 훨씬 풍요롭구나, 훨씬 귀하구나, 훨씬 칭찬받을 만하구나, 훨씬 더 많구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두아디라의 교회의 모습을 그 편지 속에서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모습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느냐, 처음에 그 믿음보다 나중에 믿음이 어디까지 더 자라야 하느냐, 처음에 그런 행위보다 나중에 행위가 어디까지 더 자라야 하느냐, 그 모든 행실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자라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 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렇게 살 때에만 두아디라를 칭찬하신 그 주님의 칭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이루어야 할 최종 단계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의 칭찬을 오늘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런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범사의 삶에서 어디까지 자라야 하느냐,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더 나아져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분량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나아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의미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 말씀도 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칭찬은 바로 이러한 모습까지 자라는 그러한 노력들, 열심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두아디라의 교회 모습처럼 범사에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의무가 때로는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그냥 뭐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교회 열심히 오면 되는 거야? 아니죠.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행실이 이전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이전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많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더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훨씬 더 충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인내하는, 그 참고 견디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이전보다 더 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범사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삶의 지표로 삼고 날마다 이전보다 다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전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범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칭찬받았던 최고의 이유는 그들의 처음 모습보다 나중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웠고 훨씬 더 풍요로웠고 훨씬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실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아디라 교회가 하셨던 그 칭찬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내 행위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구나, 처음 것보다 훌륭하구나, 너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